해운대 맛집. 일단 소고기는 같은 금액에 먹으려면 전 접내내를 추천해요. 왜냐면 밑반찬들이 엄청 잘 나와요. 맞아요. 이게 주 메뉴가 소고기인데 똑같은 금액이에요.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뭐 해운대 어디나 다 비슷비슷한 금액인데 거기에 반찬들이 엄청 미쳤어요. 그 소고기 불고기도 맛보기 불고기, 그다음 육전, 간장게장, 그다음 계란말이, 오이 소박이 엄청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죠? 맞아요. 오이 소박이 미쳤어. 근데 고기는 또 맛도 똑같아. 맛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 해운대 하면은 거기가 언니 유명하지 않아요? 해운대 땡땡갈비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해운대 암땡갈비고 막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고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나도 점래. 그 다음에 조림 좋아하시는 분은 향유제 진짜 극 추천드려요. 향유제는 맛있어요. 조림이. 조림이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두 개 있거든요. 갈치 조림에는 감자를 넣어줘요. 맛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 향유제도 밑반찬들이 진짜 맛있게 잘 나와요. 일단 또 추천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고등어 김치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정에 있는 엄마손. 엄마손 그 대구탕이라 돼 있는데 그건 아침 6시부터 식사가 돼요. 거긴 또 그거 맛있어. 그 다음에 또 생선을 약간 시큼한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미포에 있는 새아침 식당 가시면 돼요. 새아침 식당 가셔가지고 그 정식 뭐 두 명 가면 식 두 개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김치찌개가 졸라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거기. 대구 뿔찜도 맛있대. 엄마손. 그래요. 꿀팁 먹으러 가야겠다. 갈비찜 점내내 졸라 맛있어요. 그 매운 갈비찜 맛있어요. 몰라 난 매운 갈비찜 내 스타일인데 궁중은 얘들을 난 궁중은 좋아. 밀면은 가온밀면이라고 있어요. 여기 종점에 거기 맛있어요. 돼지갈비는 어디가 맛있는지 알아요? 돼지갈비는 반전이에요. 우리만 또 아는 곳이 있어요. 돼지갈비는 해송 해송이 맛있어요. 갈비가 맛있다니까. 갈비가 돼지갈비가 그죠? 맞아요. 거기는 그냥 돼지갈비가 맛있어요. 돼지갈비가 졸라 맛있어요. 갈비가 양념이 달짝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달짝한데 뭔가 담백하고 다른데 돼지갈비 우리가 돼지갈비를 졸라 많이 먹잖아요. 돼지갈비 그 집 졸라 맛있어요. 맞다. 삼겹살 제주도 또 삼겹살 젓갈 삼겹살 좋아하시면은 또 거기 가면 된다 그죠? 영남. 영남 식육식당 가시면 돼요. 영남.